지금 예류 지질공원으로 들어와서 A코스를 걷고 있는 중이에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왕바위가 있는 B코스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눈을 제대로 못 뜨겠어요. 지금 엄청난 땀 범벅이 됐어요. 진짜 거의 40도 되는 것 같아요. 체감이 너무 덥다. 어, 시원해. 바닷가 오니까 시원하다 진영아. 여러분, 대만은 겨울에 오는 걸로 합시다. 지금 여왕바위는 도저히 B코스에 있는데 도저히 보러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입구 쪽에 있는 여왕바위를 보러 가고 있어요. 너무 덥다. 어, 살 것 같아. 저의 최애 애니메이션인 생크치의 생방망이 배경지인 지은원으로 가고 있어요.
있습니다. 노크래커. 언니 우리 팀을 혹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다섯 개 샀나?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섯 개 주세요. 되게 괜찮다. 귀엽다. 이것도 하나씩 50이네. 50? 50? 그럼 이렇게 네. 200. 4개만? 와. 살것 같다. 우리 이제 스펀 가야 되지. 스펀 가서 닭날개 볶음만 먹고 싶다. 이거 뭐냐 이거 천둥 날리기? 닭날개 볶음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데. 시간 되면 먹고 아니면은 그러면은 먹지 말자. 지금 천둥 날리기를 하러 스펀으로 왔습니다. 이제 곧 소원을 써볼게요. 지금 천둥 날리기를 끝내고 닭날개 볶음밥을 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찾았다 바로. 맛있는 닭날개 볶음밥. 안녕하세요. 넌 스파이시하게 안 먹을 거야? 아니, 나도 먹어. One spicy, one normal. Okay. Thank you.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오픈하겠습니다. 닭날개 볶음밥을 받았어요. 저는 스파이시한 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맛있어. 닭날개 안에 뼈를 다 발라내서 볶음밥을 넣어서 만드시는 건데 너무 맛있어요. 저녁 식사로 샤브샤브를 먹고 여기가 많이 끊으면 여기 화면 다 왼쪽으로
들어있어요. 여행의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와, 오늘 진짜 너무 더웠어요. 진짜 한 1년치 땀을 다 흘리고 온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 진짜 와,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진짜 땀이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처음이에요. 저 이렇게 땀 흘린 적. 와, 3박 4일 대만 여행 일정이지만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비행기를 타러 가기 때문에 오늘이 관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아, 뭔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의 대만 여행로그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